부산 동구에는 그동안 제대로 된 실내 체육 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 가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2017년 동구민들이 염원하던 체육 시설이 문화공간과 함께 어우러져 탄생하게 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구청 바로 옆, 동구에 하나밖에 없는 국민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2011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유지 매입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 중단의 위기를 겪었고, 2014년 부지 확보 이후에는 단순 체육센터에서 문화공간이 있는 건물로 설계안이 바뀌면서 이제서야 건립이 시작된 겁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무려 5년 만의 일입니다. 주민들은 한 공간에서 문화와 체육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백세 시대 아닙니까? 정말로 이 문화센터에서 우리 국민이 소통하고 건강 기약하고 서로 노력하고 다지고 동구 발전을 여기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빨리 그 준공을 해줘서. 총 2,818제곱미터의 부지에 사업비 18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만들어질 국민체육문화센터. 2층에 수영장이, 3층에는 공연장이 들어서며 4층에는 농구, 테니스 등을 할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도 만들어집니다. 동구청은 국민체육문화센터가 동구의 문화가 꼽히는 새로운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구청 동구보건소를 연결하는 이 부분을 둘레길로 만들고, 이 중간 도로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곳에서 반나절 하루 종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공연도 즐길 수 있는 특화 공간인 국민체육문화센터는 오는 2017년 3월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